죄송합니다. 네. 그러면 질문 시작. 두 분이 오전에 장애인 단체 분들도 만나시고 양자와의 동행 계속하고 계시는데 사실 당은 좀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와 다릅니다. 이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. 제가 그래서 우리 선대위 그 출범 중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난 또 수년간 그런 노력을 많이 해나갔고 당의 혁신을 통해서 오늘 노재승 위원장 이어서 2030 커뮤니티에서 신혜진 손희춘 전 의원도 인사검증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손희춘 전 의원 구체적인 내용을 실랑도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게임 관련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셨던 게 논란이 됐어요. 직책도 아니고 토크니까 다양한 분들이 토크로서 그런 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토크로서 선거할 때 검찰 수사에 왔던 유한기 씨가 숨진채 발견됐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 그 정말 그 애도를 표하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맞지 않습니까? 다음 질문은 유정현 위원장 그 현실 보상도 법조 얘기하셨는데요. 후보님 예전에 50조 얘기하셨잖아요. 법조 거기에 동의를 하신 분이 아니 재원을 우리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은 사실 얼마든지 도와드려야겠죠. 근데 제가 50조는 공약으로서 그거는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연종을 통해 갖고 확산이 될 기미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그 재정 지출을 해야 할 그걸 각오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후보님, 저 아까 신대 비전 중에서 사회복지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있었잖아요. 정부조직 개편은 이제 그 여야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중전에 이런 정부 조직 체계에서 새로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 할 이런 아젠다 중심으로 정부 조직이 개편돼야 되는 것은 맞는 방향입니다. 네, 이재명 기사 얘기하셨던 게 애도를 표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중심을 네, 그거 이 정도 하십시오. 이재명 후보가 조속히 특검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입장 저희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벌써 부산저축은 뭐 가지고 하더라도 그래 하자는 얘기를 벌써 진작에 꺼내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. 저희는 이미 내놨고 대장동이 특검 법안이 하루빨리 법사로 상정돼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상정조차 안 하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오늘 법원에서 소장 시절에 하셨던 직무정지 소송 관련해서 그거는 이미 소의 일이 없어가지고 원래 이거를 철회를 하느니 뭐 이런 생각을 저 하고 있었거든요. 그거는 12월 1일 날 난 징계 처분 나기 훨씬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다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